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네, 휴마시스 보고 계신데요. 좀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좀 뜨겁게 올라가는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되죠. 매매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왜 움직이는지를 포인트를 짚어내시면은 추후에도 뭐 좀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올라주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오미크론 대유행 때문에 지금 1만 4천 명이 넘었죠, 확진자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현재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패스, 그리고 마스크, 의무 착용 등의 주요 제한 조치를 대부분 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결국은 글로벌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이 정점에 달한 이후에 정부 정책은 위드 코로나와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피크아웃에 대한 징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위드 코로나라는 거죠. 그럼 위드 코로나가 뭐 감기증 간다 뭐 또 이렇게 되는 건데 엔데믹으로 가게 되지만은 검사는 계속 해야 되니까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있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 기업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더 나아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뭐 휴마시스 이외에 수젠텍이라든가 뭐 그리고 나노엔테, GH신소재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주고는 있는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더 많이 좀 올라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진단키트 관련주들 지금 좀 상승 탄력이 보인다. 앞으로 좀 오미크론 지금 확진자 수 계속해서 또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기술적인 분석은 할 때 휴마시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설마 이런 날 사시는 거 아니시겠죠? 25%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하기 전만 하더라도 네. 그래도 20%는 오르기 전 수준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날 따라잡지 마시고요. 좀 지켜보셨다가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추가로 더 올라가게 되면은 다소 좀 불편한 가격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만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어쨌건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도 관련된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고 수급이 안 붙는 종목은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수급이 붙는 종목 쪽으로 트레이딩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